대정동 수사와 관련돼서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 수사를 해본 사람으로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 견지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직접 조사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불평부당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상범 의원입니다. 그 자유민주공화국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법치주의의 확립이다. 그 법치주의의 확립에 있어서 검찰의 역할은 정치적 영향력을 받지 않고 적정하게 행사되고 불편부당하게 행사되어야 된다. 이것이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생각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서는 뭐 여기 계신 고검장님도 다잘 알고 계시죠? 이 사건은 공공개발을 명목으로 인허가권 및 토지 수용은 반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원주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매수한 다음에 7명의 민간업자들에게는 어마무시한 이익을 남겨줬습니다. 3년간 4,040억에 앞으로 3,000억, 7,000억의 이익을 남겨준 희대의 토건비리 사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공사의 고위 간부가 그 배임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하는 모든 업무는 성남시장의 승인을 받는 업무고, 또한 인허가는 성남시장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검찰은 성남시청은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어요. 수사의 ABC라는 게 있습니다.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1차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 기본인데, 지금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수사는 ABC에서 그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수사를 함으로써 수사의 실효성에 대한 큰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고검장님, 뭐 예. 워낙 후배시기도 하지만 워낙 오랜 시간 특수수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묻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정동 수사와 관련돼서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본 사람으로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 견지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직접 조사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불평부당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 바로 그대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인허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성남시청에 압수수색을 이행하지 않다는 것은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모습을 단면으로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